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민철이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경광팬에 있는 거,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A의 1번. 또 몰라? 아이고야. 뭐냐? 어? 두 번 연속 빨간색에 또 처음 있어.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쳐서 읽고 우리말로 해주세요. 이게 맞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발음에 고쳐서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He is very tall. He is very tall. 그래서 뭐? He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한 문제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말하라고요. 읽고 발음에 고쳐서 읽고 뜻을 말하라고요. 그는 매우 키 크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good students. 오케이, 뜻은? 그들은 좋은 학생들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It is 11 30 o'clock. 11 30 o'clock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11시 종각이면 It is 11 o'clock 이러겠지. It is 11 30. I am late again. 오케이. 11시 30분이다. 나는 또 늦었다. 에이.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나는 축구를 한다. 나의 친구들과. 여기서 5번. Miss Smith is a doctor. She is an American. Okay. 그럼 우리말로 해석해 주셔야죠. Smith는 의사이자 그녀는 나타. 아메리카 사람이다. Perfect. Perfect. 자,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1번부터 히스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는데? 누가 다해서는 맞든 틀리든 얘기다. 주격 뒤에 주격이 필요한 자리에 소유격이 와서 틀렸고 한 번은 왜 저렇게 고쳐야 돼요?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R이기 때문에. 오케이, 3번은? 3번은 시각을 볼 때는 빈 침조 쓰기 때문에. 아무 뜻 없는 일 수 있죠. 이세 종류가 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최소한 세 가지는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된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에서 비인칭 주어 써야 될 자리에 이상한 지시 대명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소유격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나의 친구들 누구의 친구인지 밝혀야 되는 자리에 누구를 친구가 돼 있어서 틀렸어. 스미스는
미스 스미스겠지. 미스 스미스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럼 희는 안 되는 건가? 여자이기 때문에 뭘 보고 여잔지 아는데. 미스. 그럼 여기에 he is American 이 답이 되도록 하고 싶어. 그럼 문장에 he를 여기 놔둔 채로 문장에 다른 곳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미스터 스미스 is a doctor. He is American. 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11:30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왠이지? 시간 묻는 거 아니야, 시간? 시간 묻는 거 아닙니까? When is it은 되게 어색한 거 같은데. 왠, 그거 시간 묻는 거 몰라요. 지금 몇 시냐? 묻는 거 몰라요. 눈 봐라. 야,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묻는 표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까? 와, 환장하겠네. What time is it? 어?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te is it? What date 같은 소리 하고 What 있네. date is it? 야, 백민철. 네. 만만해? 영어가? 어? 진짜 빠져가지고. 오케이, play soccer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do? With my friends? What do you do with your friends? 그 무슨 뜻이야? 나는 뭐 하고 있니? 너희 친구들과 함께.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friends를 해석한 거예요, 지금? 네가 방금 해석한 거는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friends의 뜻이겠지? What are you doing with your friends는 무슨 뜻이야? 나는 너희 친구들과 뭐 하는 중이니? What do you do with your friends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 친구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니? 그거는 What are you doing의 뜻이라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뭐 하고 있네. 뭐, 야, 전화해가지고, 야, 너뭐 하고 있어? 응? 뭐 하고 있어? 묻는 거하고, 뭐 하는 중이야? 라고 묻는 거하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응? What do you do with your friends는 무슨 뜻이냐고요? 나는 너희 친구들과 함께 뭐 하니? 친구들하고 같이 뭐 해? 우리 축구해.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my friends랑 대답 듣고 싶어. 인 마이 프렌즈한테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Do you play soccer with? 무슨 뜻이에요? 나는 축구를 누구하니? 넌 누구랑 같이 축구하냐? 라는 표현이 넌 누구랑 같이 축구를 하니?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Who do you play soccer with? 네, 그 다음에 미스 스미스 is a doctor 해서 a doctor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Miss to 이런 게 세상에 어딨나?
틀렸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아.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뭘 털라고 천 번에. 너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또 미스 지금 기본기는 다 뭐 엉망진창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읽고 뜻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t is an expensive bag. 그것은 비싼 가방이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밑에는 뭐? It's not an expensive bag. 너무 느려요. 뜻. 그것은 비싼 가방이 아니다. 좀 이따 expensive의 반대말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They are from Germany. 그들은 독일 출신이다. Are they from Germany? 그들은 독일 출신이니? 예, Germany는 Korea하고 같은 녀석인지 아니면 Korean과 같은 녀석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He is in the hospital now. 그녀는 병원 안에 있다. 지금 예. Is she in the hospital now? 그녀는 병원 안에 있니 지금? 네, 계속해서 There are three books in the locker. 세 책들이 있다. 잠을 다시 좀 내려보세요. 그래서 there aren't three books in the locker. 제 책들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three란 대답이 이 문장 기준으로 해서 위에 문장 기준으로 해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을 때 묻고 답. 자,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 어떻게 써요? CHEAP. Germany는 Korea 같아요? Korean 같아요? Korea. 그러면 Germany의 Korean과 같은 버전은 뭐예요? 뭐예요? German. 알아두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number? What? Number. Are there in the locker? 이런 건 없으니까 머릿속에 지워봐.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 스토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몇 개의 책들이 있니? 몇 권의 책들이 있니? 그 락커 안에는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ocker?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ocker?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locker? 개수 묻는 거에 대해서 뭐 안 했었나요? 그 다음에 대화를 완성해 달랍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he late for class? Yes, he is. 그럼 이따 다 해석합니다. 2번 Are you free this afternoon? No, I am. 뭐? I'm not. No, I am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No, I'm not. No, I'm not 뒤에 뭔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free의 반대말을 넣어서 문장 하나 더 써주세요. 뒤에다가 계속해서 Are Jane and Laura Laura sisters?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로 그래서 해석? 그는 그는 늦니 교실에 클래스가 교실이에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 그런 그렇다. 네. 예. 너 지금 빨간색 칠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는 거야. 그리고 너 교실, 클래스는 교실이 아니고요. 클래스의 뜻과 그렇다면 교실은 영어로 뭔지 조사해 오시고요. 아, 여기 앉아서 이거 조사해 갖고 준비되면 나랑 또 하면 되겠죠. 어차피 오늘 7시까지. 아니 벌 끝났어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해석해야지. 너는 한거 하니? 이 저녁에 그랬더니 오늘 저녁 너와 있나 This afternoon. So I'm not free this afternoon. 이 free의 반대말로 문장 하나 더 쓰라니까. Busy. 문장으로 얘기해달라고. I'm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Are Jane and Laura Jane과 Laura는 안녕하세요 자매 자매니? 아니 그들은 그렇지 않아.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C부터 D 다음 시간. 아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틀린 것도 빨간색도 없을. 이어서 하고 그냥 표기식 동사 시험 준비고요. 제국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성이 오세요.